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좀 마치겠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7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 뭐 벌하다 또는 분하다 이런 표현들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분하다라는 말은 그 죄에 대한 또 악에 대한 그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부분에 벌하게 하였는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응징하는 태도, 권징을 얘기하죠. 그런 차원에서의 그 벌하게 하였는가. 어쨌든 여기 뭐 일곱 여덟 개 항목이 나오는데 그들 속에 세상 차원에서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자신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깨끗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은 지난주 어떤 결론을 맺었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말씀한다 표현을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만 바라듯 사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아, 정말 주님밖에는 답이었구나. 자, 오늘은 그 위로의 두 번째 시간을 좀 말씀을 통해 보겠는데요. 12절을 볼까요?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부당한 분위기들, 그것은 악한 자들의 나쁜 태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생겼고 또 그것을 피해를 입은 자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여기서 3단계로 설명을 해요. 그 단계를 우선 잘 보십시다. 12절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띄운 것은 첫째, 그 불의를 저지른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태도로 편지를 썼을까? 그 세 번째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항상 이 문제의 본질과 이 싸움의 전선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어요. 차지다면 이 전선을 혼란을 일으킬 때 싸움이 뒤죽박죽됩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고 엉뚱한 전선에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차지하면 그런 쪽으로 싸움의 이 확대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개 분쟁이 있는 교회를 보면 그렇게 오류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게요. 형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뜬금없이 형들이 그러니까.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알아듣겠지 하고
사람이 늘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짧은 그 오후 예배 마치고 요 준비할 때까지 구약 성경을 쭉 좀 읽다가 왔거든요. 근데 저는 참 그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 20페이지에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형들이 나빠요. 난 가해자예요. 가해자죠? 굉장히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연히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인데 나중에 요셉이 경천동지할 사실 하나를 자기가 깨달아요. 이제 요셉은 형들이 쫙 지금 앞에 조아려 있습니다. 잘 몰라요. 형들은. 요셉은 알죠. 그리고 약간 그 픽션을 집어넣어서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형들이 달라졌어요. 서로 자기가 볼모가 되겠다고 나서고 동생들을 형들이 챙깁니다. 얘만은 안 됩니다. 제가 담보를, 제가 인질로 남겠습니다. 이건 과거에 집안에서 어린 시절 함께 겪었던 형들의 심성이나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게다가 무심히 툭 던지는 형들의 언어의 내용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요셉이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슬쩍 미끼를 던지니까 형들이 아버지를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언어 습관을 인용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평상시에 이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 그리고 요셉의 친모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들에게만 내 자식, 내 아내라는 호칭을 썼던 걸 요셉이 가정 속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형들이 동생인 줄도 모른 채 툭 던지면서 자기 아버지가 평소에 어릴 적 요셉에 대해서 그의 생모에 대해서 내 아내와 내 아들이. 근데 이 집안은 다른 배에서 난 형제들이 또 많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부인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유독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과 그 형제 베냐민 그리고 그 어머니만 내 아내, 내 자식으로 여기고 편애하고 사랑했던 것을 그 형들이 말하는 아버지의 언어 표현의 인용을 통해서 요셉이 듣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인생에 대해서 포괄적인 눈을 열게 돼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형들한테 이 모진 세월로, 모진 현장으로 떠밀렸을 때는 참 이해도 안 됐고 미웠고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변해버린 형들, 또 그리고 그 형들의 인용하는 아버지에 대한 일상의 표현들을 통해서 형들도 많이 속이 상했겠구나. 형들도 사랑에서 소외된 그 아픔 때문에 많이 아팠겠구나. 여기에 눈이 열어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요셉의 마음 속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선이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어디로 눈이 돌아가냐 하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에 눈이 열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높고 높은 지구한 지혜 속에 담아진 섭리의 눈이 열어지니까 이 땅에서 조부로이 그냥 치고받고 하던 가해자 진영과 피해자 진영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죠.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사실은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교회가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복잡한 일이 벌어졌을 때 속이 상하고 나도 분하고 아파서 편지를 쓴 것 같지만 나는 가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가해자 때문에 겪게 된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대한 나의 마음이 순전함을 드러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생을 조마가는 방식이어야 되고 인간을 이해하는 원리여야 합니다. 정말 여기에 눈이 열어지면 이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열어지면 그 깊은 인생의 밑바닥에 누군가를 향한 가해자도 누군가를 향한 피의식도 사실은 없어져요.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인가요? 그분이 그 서천석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의사가 계신데 그분이 그 좋은 강연을 많이 올려놨어요. 가끔 그분 강연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특별히 이 상처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예요. 누구나 상처는 있다는 거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상처는 제 밑바닥에 아무리 잊혀질 만한 세월이 지난 어릴 적 상처라도 그 밑바닥에 잠복에 있다가 누군가 그걸 건드리면 파르르 떤다는 거죠. 발작하듯 정신적으로 경기를 일으키고 거기에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상처도 치유하기 위해서는 치유해야죠.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피울 필요가 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한 죽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거기 내 자리거든요. 나 때문에 주님이 입으신 상처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상처를 갚을 길이 없어요. 말하자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10원짜리 부채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인간형을 우리는 굳건히 갖고 있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치료가 안 됐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깊은 잘못된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 질병에 하나씩은 다 여러 가지 양태든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아, 난 상처가 깊어. 그 문제는 건드리지 마. 나 상처받았어. 근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짧은 자기 개인 간증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 사례가 한 6만 원밖에 안 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주 옛날 얘기이긴 한데 뭐 돈의 환산도 지금하고는 틀리겠죠. 너무 생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생계가. 그래서 이웃집에서 이제 배추를 다듬는 일을 가서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와드렸답니다. 그러면 좀 부스러기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뭐 시래기국이라도 저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로 열심히 그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그 겉에 말라비틀어진 것들 이렇게 주섬주섬 살금살금 모았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걸 보더니 그거 뭐 하려고? 돼지 갖다 주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그때 그렇게 상처가 되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 속이 상해서 상처가 됐는데 여기서 자기가 세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분의 성향상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지 않느냐. 말 그대로 정말 무심히 던진 말이에요. 뭐 하려고? 돼지를 갖다 주려고? 졸지에 제가 돼지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은 무슨 복심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첫째 깨달은 게, 아, 그분이 무심히 던진 말에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분이 그때 그 말을 자기 아내에게 하지 않았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제 조금 힘이 피고 여유가 있어졌을 때 아주 오래오래 전 그때 받았던 상처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추억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말을 꺼내놓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타이밍. 내가 그때 바로 가서 자기 배우자에게 얘기를 했다면 울그락불그락 모든 관계는 다 깨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속을 혼이 지퍼를 열어서 들여다 보여줄 수도 없고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에 나타난 것밖에는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열내는 것도 교만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기가 열낸 의도대로 나중에 뚜껑이 열려지던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격렬하게 써서 보내놓고 굉장히 근심을 했어요. 야, 이건 내가 괜히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통을 더 깬 건 아닐까. 조바심을 가지고 게다가 또 편지 신부로만 디도는 오지도 않지 너무나 걱정을 했는데 디도가 돌아와 소식을 전하니 의외로 온 교회가 바울의 서신을 받아들고 통회자복하고 간절하며 분하며 이런 일곱 여덟 가지의 항목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이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 간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많은 위로 위에 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게 좀 말이 복잡하게 기록되어서 무슨 소리인지 좀 선뜻 한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중적으로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디도가 가지고 온 너희가 바뀌었다는 회개했다는 소식을 받아들고 내가 정말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위로예요. 두 번째 위로는 이제 이게 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안 드러나는 의미인데 두 번째 기쁨과 위로는 너희가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지금 좋은 내용입니까? 막 야단치는 내용입니까? 이게 야단치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디도가 지금 이게 지금 야단치는 내용을 들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불안당 같은 일부 무리들이 디도를 어떻게 또 해코지를 하고 모함에 빠뜨릴지 알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
그들이 사모함으로 바울을 기다린 것처럼 디도를 잘 영접했고 그 받아든 편지를 읽고 회람하여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간절해지고 사모해지고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절 깨끗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겹친 기쁨과 위로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로의 실질적인 끝의 정의가 뭔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디도가 가지고 온 그런 회복의 소식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예, 물론 그 기쁨도 큽니다. 그 기쁨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차원에서 머무는 위로가 아니고,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네. 찾으세요. 자막 없어요. 이사야 40장. 이 저녁예배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4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은 참 유명한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폐해 있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인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앞을 보실까요? 예, 유명한 기록이죠. 여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대로라는 말은 왕이 통행하는 길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의 대로는 본질상 왕이 행차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왕이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회복하여 전부 데리고 돌아오는 귀로의 행렬을 얘기합니다. 끌려갔던 포로들이 왕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마치 돌아오는 것처럼 바로 그 대로를 얘기하는데, 이 이사야 40장의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아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위로의 본질적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이사야가 위로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백성으로 하여금 뭘 보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구절 끝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진짜 위로는 목사가 어디서 실패하냐 하면 자기의 인간적인 인간관계로 목양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그건 100번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목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해서, 여기도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지만 목양이라는 건 참 신비해서
목회자의 인간미와 목회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목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의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격을 잘 모를 때에는 목회자들이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양떼들이 신앙이 자라고 나랑 관계가 좋아서 교회가 부흥되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진짜 위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과 하나님을 주목해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도를 위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의 진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참 위로가 되고 기뻤다? 아니에요. 드디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했구나. 그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벗김을 당하고 고난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오해를 뒤집어 쓰고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주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착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디도편에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서신을 읽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깨끗하여졌느니라 그 말이에요. 일절 깨끗하여졌느니라. 뭐 바울에게 대해서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내 기쁘다. 그런 얘기를 쓰려고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위로가 뭐냐? 진짜 위로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중적인 기쁨이었어요. 믿습니까? 여기에도 많은 또 교회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크고 작든 본질은 하나예요. 인간적인 관계로 양떼를 케어하고 목양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젊다 보면 그런 시도를 사실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 나는 이제 성도들하고 밥도 안 먹어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인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피차간 존중하고 지켜야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그 양떼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게 된 거예요. 자랑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결국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의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태도를 회복하면서 바울이 그것이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수할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진 거예요. 비차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오해와 불편한 일들이 깨끗이 정리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내가 얼마나 기수할 자의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그 진심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그 투자가요 또
유명한 자성가인 워렌 버핏이라는 분 아시죠? 예. 부자를 맹목적으로 경멸하지도 마십시오. 그분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가장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뭐 그분이 남긴 유명한 일화가 참 많죠. 여러 책에서도 소개된 바 있고.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TV에서 젊은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물었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크니까 어린 학생들이 선뜻 대답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뜻밖의 아주 소박한 성공의 정의를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정의는, 행복의 정의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일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의외죠? 왜 그럴까요? 여긴 두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첫째는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일 때 그것이 통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가까운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갈등과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피차 공유했을 겁니다. 그걸 넘어선 관계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둔 사람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참 바울이 이 큰 변화가 뭐냐면 초창기에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이 없었어요. 마가도 이런 놈은 절대 다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대판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다툼 속에서 마가 때문에 다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의 사역의 그 열매인 서신을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가 뜻밖에도 깊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그가 변해가는 과정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하느냐? 정말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자체가 좋아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랑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의 사랑이래야 거기가 이지러지거나 병들거나 부족해요. 아무리 뭐 정말 금실이 좋은 부부일지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완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있죠. 왜 사랑을 하느냐? 주님이 그 사랑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로 죽으림을 다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선교,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해요. 그런데 왜 죽으라고 해야 되느냐? 주님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운명과 일생이 전체 그 주님이 뭘 좋아하는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이론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오늘 돌아가셔서 책상 앞에다가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이거 딱 하나만 써놓으세요. 그냥 믿습니까? 그분께 시선을 돌리는 게 생애 가장 큰 위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